오늘은 루이지애나의 명물, 비넷을 파는 카페에 왔어요.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머그잔과 텀블러네요. 점심땐 이렇게 샐러드바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뭐니뭐니 해도 여기 왔으면 손가락 비넷을 먹어야죠. 함께 마실 커피를 위해 잔 하나 집어들고 카페오레 한가득 따랐어요. 저기 보이는 저 튀김이 바로 비넷인데요. 비넷은 원래 프랑스 도넛이에요. 과거 프랑스 영이었던 루이지애나의 역사 때문에 이곳의 명물이 되었답니다. 따끈따끈 갓 튀겨낸 도넛에 저 어마어마한 파우더 슈가까지.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? 식으면 식은 대로 또 맛있는 게 이 비넷이라서 카페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. 같이 간 친구도 한 입, 그리고 저도 한 입. 오래도록 앉아서 할 일 하면서 이 비넷으로 당을 채웠네요. 달달하고도 쫄깃한 비넷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드시고 싶으신 분들 커피콜에서 만나요. 안녕.